자, 오늘 영상은, 단호박 식혜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엿기름. 저는 이 티백을 샀습니다. 엿기름 티백을. 밥은 꼬두밥이 좋대요. 여기 써져 있다. 방법이 써져 있어요. 전기밥솥에 밥 한 공기, 맥주컵으로 10컵을 붓고 티백 5개를 넣고 하래요. 이게 5개인가 봐. 밥을 한 공기에서 두 공기 정도 넣어달래요. 좀 밥을 좀 식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밥을 좀 식히는 게 깜빡해가지고 제가 안 식힌 점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밥. 물 10컵. 1컵. 2컵. 15. 그러면 엿기름을 2팩 더 넣으면 되겠죠? 티백을 7개 넣고, 6, 7. 보온 상태로 넣어둡니다. 보온으로 맞춰두고, 지금 5시 29분이거든요? 그러면 4시간 후에 티백을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큰 놈 하나만, 큰 놈 하나만 할게요. 껍질 벗기는 방법은, 살짝 뭐 이렇게, 크림팩에 구멍 좀 뚫어가지고, 이 상태로 2분 정도 돌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2분 정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칼이 잘 잡혔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씨.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칼로 벗겨야 돼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쪽에 이거 숟가락으로 좀 벗겨줘요. 씨. 그리고 생강 준비하세요. 네, 식혜할 때 생강 필요하니까 생강 말고 아니면 저 생강 가루 준비했거든요. 저는 생강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생강 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10시 5분이니까 지금 4시간이 지났어요. 네. 엿기름을 다 건져줘요. 자, 밥알이 아직 들떠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한 열 알에서 20알 정도는 또 올랐어요. 그래도 벌써부터 식혜 냄새가 나는데. 자, 아 뜨거워 씨. 이거를 여기다 부서져서 한 소끔 끓일 거예요. 한 소끔은 팔팔팔팔팔 끓는 거를 한 소끔이라고 그래요. 단호박을 쪄줄 거예요. 식혜 절반, 나머지 단호박 식혜 절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나 밥 많이 넣었다. 밥을 넣어주고. 알았어. 고구마 식혜는 배웠는데 고구마가 너무 비싸가지고 고구마를 못 사왔어요. 다음엔 고구마 식혜 만드는 거 만들게. 살짝 말만 볼게요. 살짝. 식혜 맛인데 조금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설탕은, 자. 그리고 이게 식으면은 여러분 더 달달함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너무 달게 하면은 미친 듯이 달겠죠? 자, 이 정도. 이게 종이컵 한 컵 분량이거든요? 중요한 거를 찾을 텐데요. 뭘지 맞추신 분한테 제가 상품으로 식혜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는 거니까요.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 거품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건지란 소리예요. 이거 밥알 건지지 말아요. 밥알 아까워요. 너무 또 많이 건지면 식혜가 아니라 이제 밥알만 남는다. 좀 봐가면서 건져요. 호박 됐다요. 그럼 호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문제. 1번, 호박을 넣고 같이 끓인다. 2번, 호박을 으깨서 넣어서 풀어준다. 3번, 호박을 그냥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정답은 호박을 깨준다. 맞추신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죠? 네, 그냥 또 기분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분을 가지시면 돼요. 한 소금이, 이게 바로 한 소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글보글 끓는 거 보죠? 이게 한 소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건져줘요.
건지면서 계속 해요. 두 개를 반복을 해.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지 마. 막 하면서 둘 다 해보면 돼. 그릇이 살았네, 살았어. 오리지널 식혜로 만들 거는 조금만 덜어줍니다. 국자가 너무 작아. 저쪽에 이제 일반 식혜, 여기 단호박 식혜. 생강 가루로. 자, 한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에다 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해 하지 마세요. 이게 떨어졌다고 당황해 하지 말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만, 당황하지 마세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좀 처리 좀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주워 쓰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만 남아요. 이것도 좀 이렇게 쭉쭉, 쭉쭉 눌러주세요. 문대주세요, 문대주세요. 살짝, 살살. 아, 뜨거!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단호박 식혜가 된 거예요. 땀 나는 거예요, 땀. 생강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단호박을 좀 더 넣을게요. 여러분, 식혜 같은 건 뭐라고? 음식은 뭐라고? 사서 먹는다. 됐습니다. 완벽하고요. 밥알 어떻게 넣지? 큰일 날까요? 밥알이 안 들어가요. 밥알이가 다 들어가라. 밥알이 막혔을 때는 젓가락이 최고지. 살짝 뚜껑 열어놔요. 아직 안 됐어요. 좀 식어야 돼요. 일반 식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소용 나오겠는데? 잘하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소용 안 나오겠어. 한 병 반 정도 나올 것 같아, 한 병 반 정도. 봐, 안 나온다니까? 야, 뭐, 병 괜히 씻었다, 이거. 누가 보면 뭐 엄청나게 나온 줄 알겠네. 일반 식혜와, 단호박 식혜를 만들어봤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겠죠? 여러분, 어저께 담근 식혜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시원하게 됐네요. 식혜 맛은 봐야지. 식혜가 지금 두 개 완성이 된 거예요. 오랜만에 만들었네. 아, 처음 만들어본 거구나. 아, 미안해요. 맛 좀 볼게요. 간 딱 맞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번엔 단호박 식혜 한번 먹어볼게요. 물이 너무 적었어. 밥을 너무 많이 넣었어. 한 그릇만 넣을걸. 오, 이거 달라. 오,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냄새 달라. 뭐지, 근데 이거? 좀 갈아서 넣어야 되겠다. 약간 좀 가루 같은 게 목에 걸리네요. 근데 맛은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밥만 막, 밥만 허블락이 많네, 조금만 성해. 식혜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호박 식혜랑 일반 식혜, 엿기름, 밥, 밥솥 이렇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괜찮아요. 식혜와
단호박식혜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 부자, 대박, 건강 모두 당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